폴란드, 아니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어텀파이어가 지난 주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 실사격 기동훈련으로 이날 훈련을 위해 폴란드의 거의 모든 기갑 장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폴란드 공수부대와 기갑부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폴란드가 유럽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주인공이 된 장비는 역시 한국에서 온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K2 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질주하면서도 포구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계속 조준하는 특별한 기동을 선보였는데요. K2 전차의 1500마력 엔진에서 나오는 뛰어난 기동성과 K2 전차만의 ISU 유기압식 현수장치, 첨단 사격통제장치의 성능을 동시에 보여준 퍼포먼스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공수부대의 낙하와 함께 기민하게 기동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K9의 폴란드산 파생형 자주포인 크랩과 함께 TOT 사격을 실시하여 목표물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강화된 군사력을 전유럽 전세계에 선보인 이번 훈련이 다름 아닌 한국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훈련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번 훈련이 한국에서 본 훈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Mówiłem już o sprzęcie koreańskim. Powiem Państwu jeszcze skąd cały pomysł tego, żeby otworzyć dla opinii publicznej takie ćwiczenia. Właśnie wziął się z Korei Południowej. Kiedy w czerwcu tego roku byłem w Korei Południowej, mój odpowiednik, minister Lee, zaprosił mnie na tego rodzaju pokaz, na ćwiczenia, które były otwarte dla publiczności. Zrobiło to na mnie rzeczywiście wrażenie, dlatego na odprawie z dowódcami Wojska Polskiego. Zobaczmy, jak z mozołem, jak trudno Ukraińcom przychodzi odbicie okupowanych terytorium. Dlatego proszę Państwa, jeszcze raz proszę, stójmy murem za polskim mundurem, a ja gwarantuję Państwu, że będziemy wzmacniać Wojsko Polskie liczebnie, będziemy wyposażać wojsko w nowoczesną broń po to, żeby Polska była bezpieczna. Dziękuję.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언급한 한국의 행사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때마쳐 진행되었던 한미합동 화력경멸훈련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훈련으로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에 F-35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 헬기 등 국군의 최고 전력을 동원하여 산을 날려버릴 듯한 화력을 선보였었습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하여 행사에 직접 참관한 부하슈차크 장관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 무기들의 화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아주 멋졌다. 정말 최고였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폴란드가 구매한 무기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에 이와 같은 이벤트를 폴란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해오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로 인해 해외 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 문제도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모두가 찬성했었지만 그 외 소련권 국가의 난민들이 폴란드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상정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와 동유럽 국가들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가 난민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벨라루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주민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으로 몰아내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는 이를 자국의 사회 불안을 노린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벨라루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73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그렇게 들어온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이 반인륜적인 전술의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벨라루스의 의도대로 폴란드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난민들 틈에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동유럽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무장 세력이 위장하고 잠입했다는 정보까지 전해지며 리투아니아에서는 국경을 차단하고 폴란드에서는 1만 병력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어텀파이어 군사훈련은 폴란드가 새로 갖추게 된 강력한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벨라루스와 러시아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한국과 폴란드,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협력으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방산 대국의 등장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형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폴란드 최대 구경방 산업체 PGZ의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이 K2PL과 K9PL 생산에 관한 컨소시엄 조건 합의를 끝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2PL 820대와 K9PL 436대를 생산하는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2026년에 폴란드 공장에서 K2PL의 첫 물량이 출고될 계획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유럽 전초기지가 탄생하는 것이죠. 흐바웨크 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광범위한 범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우리는 향후 몇 년 안에 매우 광범위한 규모로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배우고 무인 차량과 수소 엔진을 사용하는 군용 차량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레이더와 광학 위성에 관한 참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폴 협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반이 침체된 유럽에서 한국의 등장은 핵폭탄을 떨군 것이나 다름없는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를 누구보다도 부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탈아입고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썼을 정도로 유럽을 동경해왔었는데요. 그런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사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으니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자극받은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는 방산 대국이 되겠다며 무기 수출을 국가에서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2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3.5세대 전차 10식 전차를 내세웠는데요. 얼마 전에는 10식 전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3년 일본 방위장비청이 발행한 방위장비 취득 프로젝트 관리 및 현황 문서에 따르면 그동안 생산이 축소되고 미뤄져 왔던 10식 전차를 총 35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는 물량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성립시켜 일본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을 깎아먹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격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자 안보 저널리스트인 키요타니 시니치는 10식 전차 조달은 육상자위대를 약화시킬 뿐이라는 칼럼을 기재했는데요. 10식 전차는 근대화가 불가능해 발전성이 없는 무기이다. 현대전에 전혀 대비되지 않은 전차이며 일본에서 전차전에 행해질 가능성은 전무에 가까운데 자위대 수뇌부는 단순히 신형 전차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통렬하게 비판하며 10식 전차가 얼마나 무용한지 그리고 절대 해외로 수출될 수 없는 전차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10식 전차는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차였는데요. 일본 자위대는 기존에 운용하던 90식 전차에 비해 경량화된 전차를 요구했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전차들이 일본 철도로 운송하기에 지나치게 컸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철도 폭이 매우 좁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표준 철도 규격인 협계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표준괴보다 400mm 이상 좁습니다. 이는 수송할 수 있는 화물과 장비의 폭의 한계가 생긴다는 것으로 실제로 3.3m의 폭을 가진 90식 전차는 일본 철도로 운송하기가 매우 곤란했었습니다. 전차 일대를 운송하기 위해 두 개의 선로를 비웠어야 했죠. 때문에 10식 전차는 폭을 대폭 줄이고 엔진의 출력도 1200마력밖에 안 되는 준 경전차로 설계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현대 전차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방안이었다는 것이죠. 대전차 무기의 발전으로 전차의 장갑이 증가되고 APS와 같은 장비가 장착되며 현대 전차의 중량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확장성이 넓어 지속적인 현대화 개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본식으로 컴팩트하게 설계된 10식 전차는 더 이상 장비를 추가하기가 불가능한 발전의 여지가 없는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함에 있어 판매국의 요구에 따라 개량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일본의 10식 전차는 이러한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폭이 좁아 협궤 열차로도 운송이 편하다는 장점은 일본을 제외하면 전혀 쓸모없는 장점이고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새로운 방산대국이 되겠다는 꿈은 망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훈련을 통해 한국 무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전 유럽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평야에 유럽의 군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무기의 실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MSPO 2023에 이어 한국 방산의 새로운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될 한국 무기의 진격이 전 유럽을 휩쓸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